8개의 시와 7개의 군으로 이루어져 있고 서쪽으로 황해와 접해 있는 도시는 어디일까요? 정답은 충청남도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막상 충청남도에 살면서 충청남도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데요. 그래서 충남학을 공부하면서 충남에 대한 새로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충청남도의 특산물은 서해바다와 인접해 있기 때문에 수산물이 풍부한 편으로 젓갈의 생산이 활발한데요. 그 이외에도 공주시의 밤과 홍성군의 한우, 금산의 인삼으로 농축산업이 잘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많은 지역들 중에서도 예산군에 위치한 추사고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백제의 발자취를 고스란히 안고 있는 충청남도는 곳곳에서 역사적인 사찰과 문화재를 쉽게 만날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충청남도 예산군 신안면 용궁리에 있는 대표 관광명소인 추사고택은 충청남도 지정유형문화재 제43호로 조선 후기 학자이자 서화가인 추사 김정희 선생이 태어난 곳입니다. 그렇다면 추사 김정희는 누구일까요? 추사 김정희는 조선 후기의 서예가이자 화가로 활동한 인물입니다. 그는 글씨와 그림, 시에 뛰어난 재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금속이나 돌에 새겨진 글을 연구하는 금속학자의 일도 하였습니다. 그가 썼던 서체를 추사체라고 하며 그가 제주도 유배 중에 그린 그림인 세안도는 국보 제180호로 우리나라의 최고 문인화로 꼽히기도 합니다. 추사고택은 김정희가 나고 자란 고택으로 그가 묻힌 무덤, 증조묘 김한신의 묘와 증조묘 화순홍주의 열녀문인 홍문, 김정희가 청나라에서 가져온 백송, 그가 수도하던 화암사 등 유적이 있어 그의 자취와 숨결을 느낄 수 있습니다. 현재 추사의 후손들이 관리하는 이 고택은 당시에는 50칸이 넘을 정도로 엄청난 가옥이었지만 현재 6칸만 복원하고 나머지는 넓은 정원으로 남겨두었습니다. 봄에는 추사고택에 탈을 쓴 꽃밭이라는 말이 있을 만큼 다양한 꽃들을 만날 수 있으니 꼭 방문해서 충남의 역사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